무슨 급한 일 있다고 불러내? 환우정, 미쳤어?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어. 화경이 널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를 해치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아줌마를 해치려고 해? 그게 지금 무슨 뜻인 줄 알아? 난 아줌마 살인 미스마몽을 만들고 싶어? 결혼식장 계단에서 너랑 엄마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 엄마 핸드폰에 녹음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만 너한테 뭔가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넌 그걸 막으려고 했어. 진실을 말해. 결혼식 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죽이려고 했던 거야? 닥쳐. 아직은 아니지만 정말 아줌마를 너를 죽이고 싶게 만들지 마. 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밝혀낼 거야 진실을. 조금만 기다려 신하경. 네, 신하경입니다. 어디라고요? 참고인 조사라고 했어요, 지금? 뭐? 화경이를? 말이 참고인이지 용의자로 본다는 거네? 화경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언론에선 기회의 때다. 미성을 겨냥해서 화살을 쏘아들 거야. 그렇겠지. 미성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장님도 크게 진노하실 거야. 이혼까지 시키시려고 들 거야. 안 돼. 막아야 해. 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당신이 도와줘. 그럼 당신도 날 도와줄 건가요?